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떠나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형제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 별에서 온 그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보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을 그들은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중에도 그렇지 않나요? 누구는 맨날 교회 가서 발표할 때 맨날 나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글쎄 잘 모르겠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글쎄 집안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교회일이라면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쎄 이막은 의심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은 부모 형제를 놓아두고 이제 집을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너무나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가뜩이나 예수님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던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형한테 좀 가봅시다, 걱정되잖아요. 혹은 어머니 가서 좀 따집시다, 형이 우리를 놔두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보선발로 나가지 않았어요. 문제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얘기요. 인륜을 저버리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 진짜 싸가지 없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데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예수님은 가족이 우선이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도 있고 믿음이 있다는 생각을 살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게 있다고 해도 성황당 귀신이건 조상의 유령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든 부적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지켜야 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가족과 삶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가족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자, 건너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자리에 형제들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야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뜻밖의 자기의 진정한 마음을 밝히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가 당신을 돌볼 겁니다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숱하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가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유익입니다.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 당신을 돕는 영을 보낼 겁니다. 당신을 이제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예수님은 인륜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혈육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높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산막 부활의 증인으로 업그레이드 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꽉 걸어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형제들에게. 그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같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두려웠기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합류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순간, 극적인 순간, 그 바로 아래 동생인 야고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1장 1절에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애증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 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주의 형제들, 그 중에서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루살렘 모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실마리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밝혀주고 예수 형제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근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약간 빼앗긴 마음이 있어 그걸 표현하다가, 아니 여러분 나는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못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베드로 결혼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 결혼해서 같이 다니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제가 땡큐 바울, 내 이 정보를 알려주다니,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형제들이 같이 다니고 가정도 이루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의 육신의 형제들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들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엄청난 파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에 열심을 다한 부모와 형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까? 그들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했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형제들, 주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그들은 어려웠지만 결국은 받아들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늘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늘 가족이 되십시오. 그날의 모든 오해가 풀어질 거예요. 그날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다 씻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 기쁨과 하늘 평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